한 분은 안 때리네. 나이스. 보겠습니다. 몸이라는 것 자체가 얘들 눈에 확 띌 수밖에 없는데 입질이 이렇게 힘들어. 아 지금도 거진 입질을 못 느낄 정도로 왔어요. 아주 미약하게. 그래서 일단은 컷셋을 했는데 이리 가서 기다릴게. 한 다섯 마리 정도가 작지만 그쪽으로 한번 걸렸다가 쭉 다 내려가 버렸어 지금. 이 정도 그렇지. 나이스. 자 아까 큰 것도 빠졌던 구멍 마지막 기대. 오케이 잘 들어갔어. 아하 나이스. 워샤 거긴 한 마리 있네. 아 나는 좀 뻑뻑하긴 한데 잘 넣었지.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제가 한번 곡성에 가가지고 한번 그 댐 쪽. 근데 어떻게 보면 밑에는 하류는 댐이지만 위에는 상류는 쭉 천 계곡 쪽으로 이제 좀 구성이 됐는데 오늘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해서 좀 위험성이 있어서 좀 다음에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예당지를 한번 가다가 비가 이제 곧 쏟아질 것 같은데 한번 이 뭐죠? 도고지 한번 물이 제법 많이 빠졌는데 찾다가 빠진 건데 그래서 한번 도고지에서 배스가 한번 있는지 콩알만한 놈 한 마리를 보긴 봤거든.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물속이 안 보이네. 보고 잡아야 되는데 비를 맞으면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비가 양이 엄청 많이 온다 그랬는데 도고지에서 물 나오는 데가 너무 좋길래 거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비가 뭐 엄청나게 쏟아져서 이쪽으로 피난으로 왔는데 아 여기도 비가 소나기식으로 한번 왔었나 봐요. 햇빛이 장난이 아니네. 물색이 맑으면 빅베이트를 한번 효과가 날 것도 같은데 물색이 맑지가 않아서 바람이 부는 거 보니까 여기도 비가 오긴 오겠어. 자, 보이진 않는데 한번 빅베이트 천천히 해서 아마 올라오는 애들이 없을 거야. 한번 운영이나 한번 해보죠. 수심이 깊지 않았으니까 혹시라도 올라올 수 있는 놈이 있나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자. 물속을 좀 집어넣어서 천천히. 안 올라올 것 같아. 그냥 한번 던져봤어. 자 크랑크를 한번 던져보자. 수심이 그때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았거든. 저번에 와서 말이 쉽게 나올 것 같았는데 여기가 하도 뜨거워가지고 지금 오늘은 구름이 조금 있다 없다고 하니까 여기서 한 몇 마리 좀 잡고 그래서 암프르리그 버전 2 높은 데서 하는 그 호핑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크랑크를 먼저 한번 출격을 먼저 한번 시켜보자. 낮은데 한 군데만 이러다 크랑크 하나 낮은데 한 군데만 딱 찾아주면 땡큐인데 크랑크 좀 더 깊은 거가 좋아 예뻐야겠는데 크랑크를
조금 더 깊은 거를 가져와서 속도를 한번 찾아보자. 프랑크가 오케이. 오케이. 한 2.5m에서 3m. 2.5m에서 3m 들어가는 크랭크가 하나 있네. 지난번 예상이면 저 1m 미만 크랭크가 될 것 같았는데, 일단 크랭크 한 몇 마리 잡아보죠. 자, 2m에서 3m 들어가는 크랭크로 먼저 아이고 씨, 사이드부터 단다. 오케이. 바텀을 그렇게 무식하게 시킬 필요 없을 것 같고 조금씩만 시키면 될 것 같아. 아, 하드베이트는 제가 조금씩 이제 조금 이렇게 운영만 하는 게 가끔씩만 보일 거고, 하드베이트 한 가지씩 가지고 좀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거나 하드베이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운행하는 것들은 이제 또 그런 상황에 맞춰서 한 번씩 찍을 거예요. 자, 바닥에 한번 닿고. 스테이, 뭐가 땡긴 것 같은데? 입질인가? 입질인지 뭔지 모르겠네. 뭔가 바닥에 툭 닿고 나서 가만히 서 있었더니 한번 쳤는데. 자, 일단 제 크랭크가 될 수 있는 가장 저속, 제가 낼 수 있는 속도의 가장 저속으로 먼저 한번 해보고 있어요. 아씨, 안 뜨거울 것 같은데 뜨겁네. 해가 좀 들어가 주지. 저쪽에 단다. 오케이. 오케이. 자, 바텀 시키고, 스테이 시키고, 탁탁탁탁. 탁탁탁, 투칭. 장애물이 하나 걸렸어. 오케이. 빠져나왔어. 오케이. 이쪽이 낮으네. 땡큐. 자, 그러면 바텀을 세게 한번 부딪혀볼게. 크랭크를 안 치네. 신기하네. 다시 저속으로. 저기가 낮으네. 오케이. 자, 바텀을 부드럽게 통통 간헐적으로 한 번씩 바텀을 주고 있어. 떠올리게 했다가 또 바텀 줬다가 떠올리게 했다가 바텀 줬다가. 아이고, 크랭크 갔다. 딱 꽂혀, 뭔가 꽂히는 느낌이 들어버렸어. 자, 떠오르기만 한번 바라봅시다. 살살살살 통통통통통통 치고, 몸통만 통통통통통통통 치고 있으면 바늘이 그렇게 내가 혹세설 안 한 거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통통통통통통통. 아니면 자극을 한 번만, 너무 세게 주지 말고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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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렸어. 오, 빠졌어. 오케이. 야, 크랭크 한 번은 안 때리네? 저번에 여기 와서 와이리그 한 5마리 찍고는 뜨거워가지고 포기, 나이스! 포기했었는데. 오케이, 바리. 어우, 강렬하게 때리네. 자, 위치를 알았어. 고맙다, 베스야. 너 어디 있는지 이제 알았어. 사이즈 좋게 시작하네. 훌륭해. 30 중반.
고만들어. 자, 한 30, 한6 정도 되겠네요. 어우, 얘 뭐 이렇게 공격을 당했지? 자, 3m 크랭크 쓰니까 바닥이 이쪽에서 1점 한 2m 정도 되다가 이렇게 드롭이 되는 데를 찾아낸 거예요. 일단 2m 바텀을 해보니까 별 반응이 없어서 드롭되는 데를 조금씩 찾다 보니까 거기 드롭되는 데에서 바텀 살짝 되니까 바로 거기서 두둥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라인에 이제 얘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몇 마리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브레이크 수심만 조금씩 조정을 해보면 사이즈가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아마 요 주변에서 사이즈 변화도 조금 생길 것 같지 않나. 그런데 지금 속도는 입질 오는 걸 보니까 급하게 빠르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낼 수 있는, 제가 이제 수심을 정확히 그 수심대로 이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면서 천천히 낼 수 있는 그 충분할 것 같아요. 오케이. 감수. 그래도 혹시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보고 나서야죠. 자, 빠르게 한번 해보고 다시 판단해보고. 그러니까 빠른 거에 반응을 하는지, 보통 이제 꾸준하게 리트리버의 제가 낼 수 있는 최저의 속도가 반응을 하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거에 반응하게 되면 계속 빠른 거에만 리액션이 발생이 돼요. 이제 빨리 감아주고 스톱시키고 빨리 감아주고 스톱시키고 죽주는 그 사이에서만 한번 입질이 오기 시작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다섯 여섯 바퀴를 빨리 감아주고, 지금 얘가 지금 7점대 리드인데, 자, 그러면 아예 좀 끊어질 생각으로 좀 더 낮은 데 놓고 한번 봤다. 뭐 세게 한번 해볼게요. 역시 빠른 거는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얘를 한번 트위칭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크랭크 베이트니까 트위칭이 뭐 그렇게 강렬하진 않아요. 다만 좀 자극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최소 이제 수심대를 집어넣은 다음에 탕탕 탕 탕탕탕탕탕 쭉 밀듯이, 민호 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쭉쭉 액션만 좀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강력하게 뭐 얘를 저킹을 한다든지 뭐 닷들을 준다든지 뭐 그렇게 운영은 못해요. 다만 이제 자극만 주고 조금 이제 보여주고 스테이를 주고 떠오르게 하고 이제 그 차이 안에서 찾아내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트위칭으로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브러쉬 사이에서 이제 끄집어낼 때, 끄집어낼 때나 또는 이제 리트리브로 브러쉬 사이에서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제 트위칭으로 이제 가끔 풀죠. 디옷을 입어야 되나? 자, 비가 본격 쏟아질라 그래서 일단 철수. 자, 소나기가 지나가고 금방 또 해가 떴어요. 자, 다시. 와, 날씨 변화무쌍하네. 와이리그 묶여있는 게 차에 있어서 와이리그 먼저 한번 해보고. 계속 흔들어줘야 되네. 오케이. 액션 중에 먹네. 오, 사이즈. 아, 빠졌어. 오, 사이즈 좋은데 빠져버리네. 뭐지? 다시. 자, 깊은 때. 깊은 데 한번 해보지. 아까 크랭크 나왔던 딱 그 지점. 그 지점으로 올 수 있게 한번 던져볼게. 내 느낌이 확 올라오면서, 베스가 올라오면서 때렸던 느낌이 들었는데, 아웃도
구름 좀 껴 풀어. 웜이라는 것 자체가 얘들 눈에 확 띌 수밖에 없는데 입질이 이렇게 힘들어. 아, 지금도 거진 입질을 못 느낄 정도로 왔어요. 아주 미약하게. 그래서 일단은 혹색을 했는데. 오케바리. 조금 미약하게 입질이 왔는데 좀 씨알이 잘 기네. 와이리그 좀 자네. 자, 잔생이 한 마리 한34 정도. 자, 웜을 한번 바꿔서. 자, 카이제웜 왁기웜. 자, 왁기웜으로 잔챙이들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어우, 바람이 세니까 밀리네. 오케이, 닿았다. 슈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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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띄워야 될것 같아. 바닥에서 지금 두 마리 다 지금 약간 바닥에서 떠서 먹은 거라 바닥에서 약한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뭐한 30cm 정도 1m 그 사이에서 아니야 1m까지는 하면 안 되고 한 30cm 정도 지금 띄워서 한번 해보고 있어. 희한하네. 아까 입질을 못 봤겠네. 아까 입질을 못 봤겠어. 와이리그로 다시 껴서. 분명히 깊은데도 뵐 수가 있을 텐데. 야, 입질을 못 느낄 정도로 라인이 쳐져서 골치 아프네. 입질을, 여기는 몸 하나씩 해먹겠구만. 와이리그는 몸 하나씩 해먹어서 안 되겠고. 자, 조그만 놈들이. 야. 이씨. 자, 조그만 놈들이 와이리그 몸 다 해먹겠어. 안 되겠어. 자, 와이리그 수다. 자, 그러면 채비 있는 거. 한 번만 더 활용해 봅시다. 자, 봉돌 올려서 리트리브도 하고 바닥도 조금 해보고 조금 수심 되니까 자 프리릭으로 다음에 뜨거운 거 죽겠네. 아우 해 좀 들어가 줄래? 응? 해보고 들어가라면 안 되지. 조금씩 움직이는 놈이니까. 야, 구름. 너 해 있는 쪽으로 좀 가줄래? 아우씨, 구름 저렇게 많은데. 왜나 있는데만 해가 쨍쨍 쪄 있는 거. 아우. 자, 사무봉돌로 바닥 한번 좀 수심되는 데를 한번 체크해보려고 그래요. 큰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수심되는데 바닥을 한번 해봅시다. 사무봉돌이 뭐 충분하니까. 바닥 가라앉혀서 느끼기에는 짠챙이가 친다. 야, 못 먹어 씨. 아, 진짜. 좀 칠만한 사이즈 없니? 응? 오케이. 아, 쉣. 제대로 쳤는데. 오케이, 요것도 봐라. 사이즈 모르겠네, 얘는. 좀 강하게, 신경질적으로 좀 치기는 하는데, 사이즈를 모르겠어. 지금 잔잔한 낚시를 하면, 잔챙이를 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리트리브를 해보는 거는 조금 이제 큰 씨알을 한번 잡아보려고 한번 도전 중이에요. 빅베이트 잠깐 써봤는데 위에까지 안 올라왔고
자. 아, 낚시 중. 쉐드 가지고 지금 리트리브에 입질을 한 번 못 바꿨어요. 그러면 높은 곳에서 저번에 중앙에서 찍다가 못 잡았던 거. 강한 액션을 위해서, 액션을 통한 바이트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한번 강한 호핑에 호핑과 폴링에 주로 호핑보다는 이제 폴링 할 때 입질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자 프로리그 버전 2에 이게 한 6호 봉돌 정도 될 거야 그래서 퓨 한번 해볼게요. 4m 더 되나? 4, 내려가는 중인가? 어우, 수심이 엄청 깊었네. 자, 들었다 놓고, 기다리고, 바닥 한번 느끼고, 자, 얘도 일단, 큰 거 잡기 위한 사이즈의 웜을 달았기 때문에 잔챙이는 아마 좀 반응 못할 거예요. 사이즈들이 다 작은 것만 있나 보다. 치질 못하네. 사이즈가 다 작은가 봐요. 치질 못해. 따따 줄게. 자, 프리리그. 아우 씨, 사이즈 좋은데 돌틈에서 탁 웜이 빠져 나올 때 땅 하고 때렸는데 아 걸렸다. 자 잔챙이라도 일단. 자, 와이리그 한 마리 잡아온. 역시 캐스팅도 편해. 오케이, 마리. 역시 와이리그야. 아씨. 아, 요번에 와이리그 쉐이킹에 나왔어. 아씨, 와이리그 몸 하나에 하나씩. 와이리그 헤드 쉐이킹에 그냥 조용히 물고 있었어. 액션 중에. 그러니 내가 못 느끼지. 얘는 빵 좋다. 와이리그 쉐이킹. 자, 와이리그 헤드 쉐이킹에 입질이 들어와서 약간에 떠 있는 건 확실한데. 바닥에서 입질이 안 들어오고 또 물었어. 뱀인데 이거. 아 미치겠다. 바닥인 줄 알고 털으려고 하니까 고개 돌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다 털었다 싶을 때 옆으로 째는 거야. 뜨거. 안 되겠다. 가위 같아. 딴 데로 이동해. 뵐 수 없어. 뭐야. 베스 없어. 야, 신기하네. 베스가 그렇게 보글보글 하던 데가. 베스 보글보글 했었는데, 베스가 없어. 오, 씨. 야, 신기하다. 베스 보글보글 한 데서 베스가 없어. 자, 까제봉을. 좀 넣어보죠. 바람이 불어서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은데. 와, 바람 생각보다 세네. 오케이, 머리. 잔챙이 한 마리. 오케이, 마리.
아이 새끼야. 아니 프리리그도 떨고 얼마나 세게 흔들면. 아, 야, 큰 놈들이 안 보이지. 자, 원하는 나무 밑에 이제 한번 넣어. 아, 모자르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사이즈 좋다. 와. 역시, 그 밑에야. 어? 다행히 중간이 터졌어? 아니구나. 아, 왜 중간에 매듭 생겼지? 야, 이건 또 특이하네. 흑색 타다가 매듭 생기는 것도 처음 보네. 어, 사이즈 좋아. 사이즈 진짜 훌륭해. 아우, 모자라. 오케이, 많이. 아이, 짜라. 어, 그래도 그렇게 짧지는 않다. 나이스, 나이스. 어우, 사이즈 훌륭해, 훌륭해. 훌륭해, 훌륭해. 자, 프리릭으로, 호핑 리액션으로 떨어지는 걸 쳐다보고 있었을 거고. 야, 이거 웜이 이렇게 약하지? 아우, 그래도 3초 후반이네. 자, 사이사이 들어가서 던질 때가 있으면 한번 던져볼게. 오케이. 아, 노싱크로 공략한 게 나을 텐데. 떨어질 때 바로 공략을 안 하면 이놈들이 놓을 가능성이 없는데. 야, 이거 잡아도 큰일이다, 이거. 건지, 오우! 오씨! 너 먹었는지 몰랐다, 내가. 너 먹었는지, 먹었는지 몰랐어. 물 중간에서 어디서 먹었나 본데. 난간 넘어오다가 잡힌 놈. 여기 보이는 대로 지금 한번 프리리그 가지고 한번 던져보고 나오면서 노싱크로 한번 해볼 거예요. 노싱크로 안으로 넣어서. 노싱크가 반응이 더 나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은 지금 3호봉돌, 3호, 저게 메터 봉돌이지? 봉돌이 있으니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경계심을 가진다, 갖는 것 같아, 느낌이에요. 아까 저 확 먹는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노싱커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 베스가 안 보여. 연안에 베스가 안 보여. 와, 하나 딛기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빨리. 아! 하, 옆으로 쬐는데. 잠깐, 왼쪽으로 지금 밑으로 다 내려가고 있어. 자, 미리 가서 기다릴게. 한 다섯 마리 정도가 짝, 좀 작지만 그쪽으로 한번 걸렸다가 쭉 다 내려가 버렸어, 지금. 자, 요 정도. 그러지. 나이스. 오케이, 바리. 아.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CR에 딱 요런 것들이 지금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지금 한 여섯, 일곱 마리가 있어요. 또 잡아볼게. 자, 또 길 앞에다가. 가는 길 앞에다 내놓고 블루기를 보고 있네. 쉣. 자, 아직 베스가 안 왔어. 아, 베스가 경로를 바꿨어. 다시. 자, 잘 안 보이지만 저 주변에서 요폭 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해결하면 돼.
잘 보이진 않지만. 오키바리. 오쌰. 땡큐, 땡큐. 땡큐. 좀 잘긴 하지만 재밌게. 재밌는 낚시가 되네. 아, 씨알까지 좀 크면 좋았는데. 씨알이 잘. 아, 요건 더 작다. 저 나만에다가 떨어뜨리고, 분명 거기 한, 거기에, 지금 이쪽으로도 안 보고 이쪽으로도 안 보이면 그 나무 밑에 밖에 없다는 얘기거든. 넣고서, 아우, 씨. 그럼 좀 기나와. 기나와 가서 쳐다보고 있다 생각하고 한번 호핑. 그러면 바로 이렇게. 야, 걸어 들어갈 만 하긴 했네. 걸어 들어갈 만 하긴 했어. 야, 배스 하나도 없네. 자, 거지 쪽은 이제 바람이 세서, 비바람이 세졌어. 비를 맞고 촬영을 해야 되나 고민이야. 아, 백슬라이딩 싱크를 더 주면 낫긴 하겠는데. 아, 비 쏟아진다. 자, 한 마리만 잡고. 저기 시커먼 구멍이 하나 보여서 비가 떨어지는데 한 마리만 잡으려고. 자, 저 안에다가 한 번에 집어넣어서. 오, 비싸진다. 아이씨. 안 돼, 안 돼, 안 돼. 야, 그 사이 옷 다 젖었네. 아, 이 비가 이렇게 무식하게 쏟아지. 와. 아, 촬영 좀 재밌게 하려면 안 되네. 아, 이거, 씨. 야, 이 비가 그칠지 모르겠는데. 완전 하늘이 안 그칠 것 같아. 한, 한 시간만 기다려보고, 촬영 짧게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아. 에이.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뛰다가 핸드폰 잊어버려가지고, 핸드폰 찾느라고 쇼를 했네. 아, 진짜. 자, 어디 한번 중간까지만 다시 한번 가보고. 아, 큰 것들이 있을 텐데 큰 거 안 보이네. 백슬라이딩으로 집어넣어 봅시다. 비가 언제 왔나는 듯이. 참. 자, 0.5라 잘만 떨어지면 백슬라이딩이 잘 될 거예요. 오케이. 자, 떨어질 때 입질 없으면 파인 거. 바로 가다. 오케이. 아이고, 씨. 수심이 좀 되면은 백슬라이딩이 돼서 효과가 날 텐데. 그냥 조금 더, 조금 내 쪽으로 좀 덜 떨어지는 효과밖에 안 날 거예요, 지금. 자, 일단 그냥 노싱크로. 노싱크로. 노싱크로 좀 힘들긴 한데, 집어넣어보자. 어우, 얘는 나무에 걸려있는 거를 먹었어. 못 봤어요, 걷다가 또 내가. 못 봤는데, 나무에 걸쳐 있었는데, 와서 뻐럭, 타버터 치듯이, 때려버렸어. 땡큐. 아, 씨알들만 좀 크면 좋은데. 아, 배스인가? 이제 헛개 다 보이네. 아, 씨. 배스가 하나도 안 보이죠? 오케이, 바리. 야, 신기하네. 배스 하나도 안 보이는데 와서 잔챙이가 와서 확 무는 게 보이네. 자, 쿵쿵따리 어디선가
귀신같이 나와서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짜짜 엄청난 어디에서 나왔을까? 자, 프리리그를 이번엔 조금 가볍게. 조금 가볍게 해서 자 암프로릭으로 써서 마음이 다 해진 거 반대로 끼면 또 쓸만하니까 암프로릭 버전 2로 해서 여기 다 찢어진 거를 다 찢어지면 이렇게 또 아껴놨다가 또 프리릭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어우, 씨, 물을 뻔했어. 근데 왜 물을 뻔한데 내가 빼버리지? 베스가 물을라 그러는데 빼버렸어. 왜 빼버리지? 이해를 못하겠네. 자, 나무에 걸쳐진 상태고. 자, 물 파자. 평평평. 아까 같이 한 마리 먹어. 자, 아까 큰거 빠졌던 구멍, 마지막 기대. 오케이, 잘 들어갔어. 자, 날도 보겠어. 아씨, 이게 계속 움직이는 놈이라. 아, 아까 거의 큰 놈이었는데. 폭셋을 못해서. 없네. 오케이. 아하, 나이스. 그나마 씨알 제일 낫다, 오늘. 자, 얘를 이제 잘 태워야 돼. 잘 태워서 한 번에 슬쩍. 그렇지. 오씨. 어우, 무거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사짜다. 결국은 거기서 한 마리 잡네. 아. 40, 한2 정도. 나이스, 베스. 41에서 42 정도 됐겠어. 땡큐, 베스. 자. 마지막 한 군데. 해보고 싶었던 데가 있어요. 아, 근데, 해보고 싶을 때는 저쪽 자대 쪽인데, 아, 이 안에가 깊은지 얕은지 모르겠네. 어쨌든, 한번 이 안에서 한번 해봅시다. 네, 샘물이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샘물 나오면은 이렇게 베이트피시도 몰리거든. 살치도 몰리고. 어디가 쫄쫄쫄쫄 소리가 나니까 나긴 하는데. 배스 한 마리 도망가네. 오케이. 노싱커 되겠다. 배스 한 마리 도망가는 거. 한 마리 도망가는 게 목격이 됐어. 일단 표면부터 한번 저 물 나오는데 주변에 아까 혹시 도망간 거 보니까. 주변부터. 주변부터 한번 해봅시다. 노싱커부터. 오케이, 말해. 바로 척. 아우씨, 빠졌어. 어? 이거 혹사도 안 되는 방률인가, 또? 자, 한 번 더. 수심이 깊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쿵쿵 따로 충분히 잡을 수 있어. 씨알이 큰 거가 이제, 아무리, 큰 놈이 하나씩만 좀 나와주면 땡큐고. 아이고, 씨. 조금 더 내려가서 낚시할 만한 데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아. 사이즈가 왠지 큰 거가 별로. 아, 저 자대까지 못 던졌는데. 자대 앞에서는 큰 거가 도네. 아, 백낚시만 열나라고. 거기까지 안 되네.
저기 한 놈이 먹이 활동을 계속 하는데 사이즈를 모르겠어. 작은 거 없기도 하고 사자는 돼 보이기도 하고. 일단 빨리 따라온다. 오케이 오케이. 아, 작은 놈이었구나. 작은 놈이었어.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은 쪽으로 한번 이동. 자, 프리직으로 묶어서 한번 안으로 한번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한번 넣어볼게. 꽤 낮으네. 낮으면 가능성이 있어. 나무가 좀 뻑뻑하긴 한데, 자, 일단 넣어보지. 이거 제대로 감아버렸네. 먹고 바깥으로 째는 바람에 감겨버렸어. 얕아가지고, 한 세 군데 갔는데 다 낮아. 그래가지고, 낚시를 할 만한 데를 그렇게 찾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시간도 이제 한 30분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일단 그 교각으로 와서 그냥 한 몇 마리 교각으로 해서 놓친 걸 그냥 몇 마리 좀 잡아보려고 일단 교각으로 왔어요. 자, 다리 위에 사람이 갔어. 다시 내가 홀. 내가 낚시하려던 곳이 여기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콩콩 떠도 되고 바닥 낚시도 하나 될 거야. 자, 원하는데 넣어보자. 쭉 흘러가면서 텅. 입질이 전달이 안 돼. 싱크 하나 넣어야 되나? 전달이 안 되는 입질이야. 깎이염이야, 은이야, 깎이염이. 아이고씨, 깎이염 작은 거네. 바늘이 너무 큰데. 자, 바늘이 좀 크긴 한데 깎여. 좋다. 나이스. 나이스. 오. 아이씨. 사이즈 좋았는데. 호핑 가볍게 해주니까 탁 와서 물었는데. 사이즈 좋았는데. 바닥에 고기가 좋네. 기회가 다시 안 오는구나. 오케이. 다른 놈이다. 큰 놈 놓치고 작은 놈 잡어. 큰 놈 놓치고 작은 놈 잡냐. 호핑에 나온 24짜리. 땡큐 베스. 땡큐 베스. 그래도 다행히 낚시하는 동안 비가 오늘 그래도 낚시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번씩 그쳐주고 해서 땡큐다. 땡큐. 낮에 햇빛이 좀 있었지만. 내려갈 때 한번 뭔가 살짝 쳤는데
그러지. 따라왔네. 조그만 놈이 따라왔어. 아우, 짠챙이들. 오늘은 진짜 짠챙이만 엄청 잡네. 씨알 된다 이거. 나이스. 그나마 조금 사이즈 훌륭한 거 하나 나오네. 땡큐 베스. 아우, 4자 안 된다. 아, 사이즈 좋은데 4자가 안 되네. 어우, 힘도 좋아. 아, 한 38 되겠네. 땡큐 베스. 예당지는 처음에 생각했던 그 예전에 했던데 거기로 가는 게 맞았던 것 같아. 아, 스타트를 잘못 끊었어.